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오십 플러스 재단입니다.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하는 신중년도시재생창업지원 프로젝트 2020년 점포 5060 사업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모셔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하여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 모두 함께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계여 3. 신청 자격 4. 세부 지원 내용 사업화 1단계 5. 세부 지원 내용 사업화 2단계 6. 향후 계획 7. 모집 절차 8. 신청 방법 9. 첨부 서류 작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퇴직 후 많은 수의 50대 창업자가 생계형 창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50대 다수는 창업 교육 없이 창업하고 있으니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마다 신생기업의 생존율이 하락하고 있으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신중년 세대가 기존의 창업과 다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도시재생형 창업을 지원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점프어 모공유공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창업 활동에 관심을 가진 신중년 세대를 발굴하고 전문 교육과 자금 및 컨설팅을 촘촘하게 제공해 50 플러스 세대가 도시재생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시재생 창업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채퇴하고 있는 도시 및 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간, 사람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고문의 사례로 기재하였듯이 동네 사람들 웃음소리 가득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지역 커뮤니티 모임 책방 창업 등과 같이 동네와 골목을 살리는 아이템을 통해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도시재생 창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올해의 사업명은 2020년 점프업 5060입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도시재생 창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신중년 세대이며, 예비 창업자 25명, 기창업자 25명, 총 5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50 플러스 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예비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2020년에는 창업교육, 현장실습, 국내외 탐방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창업고도와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령은 만 50세에서 64세까지인 대한민국 국적의 신중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확인하셔서 기재된 연령에 해당이 되는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팀 구성은 1인 1팀으로 구성하여 지원하셔야 하며, 지원 방식은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로 구분됩니다. 예비창업자는 교육과정 중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도시재생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기창업자는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업한 기존 사업자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창업자는 2017년 5월 18일 이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개업한 대표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는 교육시간 및 일정, 세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신청하기 전 예비창업자인지 기창업자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상태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팀은 향후 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발 시 주관기관이 안내하는 기간 내에 도시재생 신규 창업 및 사업화를 완수하여야 합니다. 창업상태요건은 교육 수료 이후에 고려를 해야 하나? 교육부터 사업비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업상태요건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선정 제외 대상은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진행될 예정인 사업화 1단계 과정입니다. 사업화 1단계는 크게 도시 재생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실습 그리고 우수창업팀 선발 및 해외 탐방으로 구성됩니다. 각 파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창업 교육입니다. 교육 일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말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됩니다. 예비창업자에게는 매주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총 160시간의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며 기창업자에게는 격주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총 120시간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 시간은 하루 4시간 정도로 1일차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일차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가 같이 교육을 받는 시간도 배정되어 있으며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관련된 교육 스케줄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시 50플러스 서부, 중부, 남부 캠퍼스 또는 창업 교육 관련 유관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주제별 교육을 진행 후 과제를 내어드릴 예정입니다. 과제 수행을 통해 아이템을 검증하고 구체화한 후 담당 멘토로부터 코치 및 피드백을 받는 프로세스로 운영됩니다. 교육 주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창업관점 도출, 아이템 및 솔루션 구체화, 사업화 등으로 구분되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 시 교육생분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당일 교육 시간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소정의 일비가 제공될 예정이며 지방 참여자분들께는 교통비 및 숙박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화 1단계 현장 실습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현장 실습은 국내 도시재생 분야 창업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하면서 기업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벤치마킹하는 과정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교육 과정 중 9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습 지역은 참여자 거주 지역 중심의 실습 기업을 매칭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가셔서 실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습 기간은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 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2주간 진행되며 하루 8시간, 10일 동안 총 80시간의 실습을 하게 됩니다. 기창업자는 1주에서 2주 내에 진행되며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5일에서 12일 동안 총 40시간의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실습의 내용은 현장의 경험을 통해 실전 업무 노하우를 습득하고 현장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학습을 하게 됩니다. 현장 실습은 일별 수행 시간별로 실습 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화 1단계 수료 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창업 교육과 현장 실습으로 나누어집니다. 창업 교육과 현장 실습 각각 85% 이상 참여시 수료하게 됩니다. 수료생에 하나요, 향후 해외 탐방, 고도화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등으로 연계되므로 각 교육 과정에 성실히 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우수 창업 팀 선발 과정입니다. 교육 수료 팀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팀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교육 종료 후 재단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우수 창업팀 선발에 참여할 팀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발표 심사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교육 과정 참여도 창업 아이템의 현실성 및 구체성 등이 심사의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우수 창업팀은 총 12팀 내외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우수 창업팀은 사업화자금 지원을 받게 되며 최대 2천만원까지의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업비의 50% 이상의 비용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단으로부터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면 자부담금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금으로 쓸수 있는 지원금 항목은 매장 모델링, 홍보 마케팅 등 재단에서 지정하고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우수 창업팀은 사업화 자금 지원 내역을 조정한 후 재단과 협약을 맺은 다음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해외 탐방은 도시재생 대표 사례 국가를 탐방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사업화 1단계 교육 수료생이 대상이 됩니다. 교육이 종료되는 11월 이후인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일정은 3박 4일 정도이며 자부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국가는 대만 등과 같은 도시재생대표 사례 국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팀은 탐방 후 방문기관 및 기업에서 얻은 인사이트 및 소감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과는 달리 국내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변동이 가능하며 해외탐방 자체가 추진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이어서 2021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화 2단계 과정입니다. 사업화 2단계는 크게 사업화를 위한 고도화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집행 및 정산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업화 2단계는 사업화 1단계 수료팀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도화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도화 컨설팅은 창업 및 사업화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과정입니다. 실제로 창업 및 사업화를 하실 때 전문가로부터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적재적소로 필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맞춤 컨설팅이 필요한데 재단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이며 교육수료팀당 총 4회까지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컨설팅에 소요되는 컨설팅 수당 등은 재단에서 지급해드리니 팀당 제공되는 컨설팅 회차를 고려하셔서 꼭 필요한 컨설팅 분야에 신중히 신청하신 후 컨설팅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화 자금 집행 및 정산 부분입니다. 교육수료팀 대상으로 우수창업팀 중 재단과 협약을 맺어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는 팀이 본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창업 및 사업화 계획에 맞추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재단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한개 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나 자부담 비용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업화 자금 집행 시 지원금은 물론 자부담 비용까지 포함해서 집행 금액에 대해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비 편성 시이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집행금액이 제대로 증빙되지 않거나 부정하게 집행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향후 사업 참여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수 창업팀은 재단과 협약을 맺은 기간 내에 신규 창업, 즉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거나 사업화를 완수해야 하고 창업을 위한 지출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협약 종료 후 1년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미 이행 시 사업비 지원금이 환수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참여자 선발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 과정이 진행되며 수료생을 대상으로 우수 창업팀 선발 및 해외 탐방이 진행됩니다.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업비 집행 및 고도화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점프업 5060 참여 및 신청을 위한 모집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공고는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6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고 기간이 2주 정도 더 빠른 이유는 제출하셔야 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대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기준 및 배점 등은 공고문의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6월 30일 화요일 오후 6시 이후 점프업 5060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대면심사가 진행됩니다. 7월 7일 화요일부터 7월 10일 금요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며 심사시간표는 1차 합격자 발표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심사 시간 변경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대면 심사 결과는 7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 이후, 점프업 5060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대면 심사 합격자 중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참여가 확정된 분들은 7월 22일 수요일부터 7월 24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2박 3일간의 트레이닝 캠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과정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서류 접수 및 신청은 6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마감기한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입니다. 마감 당일은 접수가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길 바라며 시스템상 마감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접수 마감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처는 점프업 5060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외에 우편 이메일, 문자, 유선 등의 접수는 받지 않고 있어오니 이점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점프업 홈페이지에 신청하기 일통해 접속하여 신청 페이지에서 문답 형식으로 직접 입력하는 예비창업팀 신청서. 둘째,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문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예비창업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셋째,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문 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예비창업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개인정보수집조회 활용동의서.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입니다. 빨강색 화살표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 사업 참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이후에는 접수 페이지로 이동되오니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 페이지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에 입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입사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실 경우 동의 버튼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기재 후 동의 버튼을 클릭. 지원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지원사항 항목입니다. 지원 분야는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로 구분합니다. 본인이 교육 과정을 통해 신규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를 선택하시면 되고, 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기존 사업자를 활용하셔서 도시재생 사업화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기창업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칸은 팀 구성 인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올해에는 1인 1팀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1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인적 사항입니다. 성명 항목은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란은 남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외국인 여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현재 거주지를 기재하시면 되며, 주민등록지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자택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없을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고,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칸은 지원분야의 기창업자만 기재하는 란입니다.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을 기재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증상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창업자는 해당란을 공란으로 비워 두거나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경력 사항 기재란입니다. 카테고리별 안내에 따라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 3개까지 기재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주 일자리 경력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창업 및 사업화와 연관된 경력을 기재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자격사항, 프로젝트사항, 수상경력, IT 활용능력, 봉사활동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각 해당란에 맞게 사실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화면은 첨부서류 항목입니다. 첨부서류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두 개의 서류를 첨부하셔야 하며, 기창업자는 세 개의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공 동의서입니다. 반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서류는 기창업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까지 첨부 후, 동의함을 클릭. 비밀번호를 입력 후, 입사 지원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수정사항이 있을 시, 접수 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기한인 6월 22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수정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점프업 5060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공고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클릭. 제목 2020년 점프업 5060 예비창업팀 모집 공고 클릭. 글 제목 하단에 첨부된 서식 파일 클릭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꼭 2020년도 공고문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첨부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식 1.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보시면 빨갛게 기재된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빨갛게 기재된 부분은 작성 안내를 위해 기재가 된 것으로 내용 작성 시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파란색 부분은 작성자가 선택적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삭제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은 첨부 파일 페이지를 제외하고 최대 5장까지 작성 가능하오니 분량을 고려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신청자가 정보 기재하는 부분과 신청 동기, 도시 지역 문제, 창업 및 사업화 아이템, 추진 현실성, 사회적 기업가 자질, 첨부 자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정보 기재하는 부분은 이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도시재생 창업 아이템, 도시재생 방향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재생 아이템과 도시재생 방향은 간략하게 한 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업자는 상호명, 개엄 연월일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청 동기 부분입니다. 신청 동기는 점프업 5060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점프업 5060 사업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부분에 영감을 받아 신청하게 되었는지 신청자가 생각하는 도시 재생 창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신청자는 창업 또는 도시 재생 창업을 왜 해야만 하는지 점프업 5060에 참여하시게 된 동기를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문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가 생각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의 사회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발견한 사회 문제는 기존에 어떻게 방치되었거나 아니면 해결되고 있었는지, 문제 해결을 통해 창출할 도시 재생 가치는 무엇인지를 신청자의 관점에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창업 및 사업화 아이템입니다. 앞서 발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기재하시는 부분입니다. 대상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따라서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콘셉트는 무엇인지, 기존의 유사한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누구이며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인지, 창업 및 사업화 시 고객은 누구이며, 또 수혜자는 누구인지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추진 현실성 부분입니다.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 사업인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단계와 전략 속에서 추진할 예정인지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도 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예상하고 있는 바 예정된 일정 내에 창업 및 사업화를 완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교육 시작 후 2021년 5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장을 오픈하시거나 사업화를 완수하셔야 하므로 이 점에 대한 수행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업 및 사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유지가 될수 있는 부분, 향후 확장될 수 있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적 기업과 자질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창업이라는 건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창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재생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지역의 주민 및 경제 주체들과의 상생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시는 본인이 이러한 사회적 기업가로서 어떤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평소에 어떤 것에 가장 보람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지, 앞서 기재한 신청 동기와는 달리 본인이 왜 도시재생 창업에 적합한지, 창업을 위한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내의 첨부자료는 기창업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스캔본을 첨부자료 페이지에 붙여넣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내의 첨부자료는 예비창업자로 신청하시는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공 동의서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신 후 사업 참여에 동의하실 경우 회색 안에 동의함에 기재하시고 일자 및 이름 서명 및 날인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출력 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셔서 스캔본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며 파일 안에 체크 및 내용 기재 후 본인의 날인 및 서명을 붙여넣기 하셔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고 나면 신청하실 때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화면과 같은 메일이 발송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본 메일을 받으셨다면 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것이며 마감기한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 02-460-5063 또는 이메일 w o r k 골뱅이 l 자 r k p l u s o r /kr k 연 l 주 r 기 r /kr 다 동네와 골목을 바꿀 도시재생창업을 꿈꾸는 신중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